여러분, 배령입니다. 여러분, 오늘 준비한 영상은요, 한번 써보면 재구매할 수밖에 없는, 한번 써보고 저의 찐템으로 등극을 해서 공병템, 힙팬템이 되어버린, 그리고 한번 써보자마자 재구매 각인 찐템까지 아주 알차게 모아봤는데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여러분, 제가 올해부터 패드들을 좀 다양하게 써보기 시작했는데 요즘 패드들 정말 좋은 제품들 많잖아요. 저도 써보면서 각자 다 다른 장점들로 제 피부에 잘 맞게 사용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 추천해드릴 패드는 바로 벤튼의 구아바 70 스킨 토너 진정 패드팩입니다. 짜잔, 제가 이렇게 공병템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거는 처음 사용하려고 딱 뜯었을 때 패드가 에센스를 듬뿍 머금고 있어서 민감성인 저에게도 수분 진정 그리고 열감을 내리는 용도로 굉장히 잘 맞았고, 패드를 팩처럼 사용할 수 있게 패드 원단이 얇아서 얼굴에 밀착이 굉장히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벤튼의 패드팩을 추천해드리고 싶은 가장 큰 이유는요, 바로 사이즈와 원하는 대로 찢어서 사용할 수 있는 패드 원단 때문인데요. 사이즈가 시중에서 처음 보는 빅 사이즈로 볼 쪽에 한 장씩 얹어놓으면 꽉 차게 그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쉽게 찢어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 얼굴에 붙이고 싶은 부분에 내가 알맞게 찢어서 사용하기가 너무 편리하더라고요. 그리고 엠보싱이 없는 패드 원단이라 민감성인 저에게는 혹시나 자극될 수 있는 부분도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었어요. 좋은 제품이 굉장히 많지만 시중에서 보이는 패드들은 이 원단이 살짝 도톰해서 얼굴에 올려놓으면 쉽게 떨어질 수도 있고 이 찢어서 사용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아니면 패드 원단이 얇아서 얼굴에 착 밀착이 되기는 하지만 사이즈가 조금 아쉬운 부분들,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렇게 조금씩 아쉬운 부분들을 모두 충족해서 잘 쓰고 있는 패드로 데일리로 손이 정말 잘 가더라고요. 저처럼 메이크업 전이나 아니면 샤워하고 나서 토너 대신 토너 패드팩으로 사용하실 분들 요거 벤튼 패드팩 추천해드릴게요. 자,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앰플인데요. 바로 이니스프리의 블랙티 듀스 인핸싱 앰플입니다. 아니 여러분, 이 제품 이니스프리의 재구매템 1위템인 거 저만 이제 알았어요? 심지어 이 제품이 출시 이후에 200만 개 이상 판매된 제품이라고 해요. 아니 이니스프리 블랙티 앰플이 워낙 유명한 거는 뭐 알고 있었는데 200만 개 이상이 판매될 정도로 왜 다들 이게 재구매템으로 구매를 하는 건지는 그건 몰랐거든요. 근데 써보니까 제가 이유를 딱 알겠더라고요. 특히 요즘에 밖이랑 안이랑 온도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이 온도차이 때문에 피부가 민감해지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래서 저도 요즘에 계절 영향을 좀 많이 받아서 그런지 물도 평소보다 더 많이 마시면서 수분 보충까지 해주는데도 아침에 일어나면 뭔가 푸석푸석함이 느껴질 때도 있고 이게 수분감을 잃으니까 피부 속당김도 더 심해지고 특히 그럴 때는 메이크업이 안 먹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속건조가 있는 피부를 조금 더 개선을 해보고자 바로 사용했던 제품이 이거 이니스프리의 블랙티 듀스 인핸싱 앰플인데요. 이 앰플의 가장 큰 장점은 피부 컨디션을 회복해주는 효과라고 하는데 제가 이 앰플을 직접 써보니까 피부 컨디션을 회복시켜주는 효과가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제가 이 앰플을 꾸준히 챙겨 바르면서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딱 봤는데 이게 유난히 피부가 좀 탱탱하다고 해야 되나? 전날 발랐는데 아침까지 촉촉함이 느껴질 만큼 속보습도 꽉 채워주고 피부결도 유난히 매끄럽고 탄탄해 보이더라고요. 제 최근 영상 댓글에서도 우리 베리분이 요즘에 속건조가 너무 심해서 스킨케어 어떤 거 사용하시냐고 문의가 좀 있었는데 여러분, 바로 저 이 앰플 진짜 추천해드릴게요. 건조함 뿐만 아니라 내 피부의 탄력감이 조금 떨어진 것 같다고 느꼈을 때 힘을 잃어버린 피부에게 딱 필요한 앰플로 너무너무 강력 추천해드릴게요. 저는 블랙티 앰플을 사용하고 난 후부터는 이번 겨울에는 메이크업이 뜬다거나 속건조를 느낀 적이 없어요. 앰플 제형은 살짝 쫀쫀하면서도 흐르는 제형인데 처음에 사용해볼 때는 무거운 것 같기도 해서 민감성인 저한테는 너무 찐득한 건 아닐까 걱정했었는데 막상 발라보면 흡수가 잘 되고 여러 번 레이어링 해줘도 찐득하지 않고 안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소량씩만 바르다가 사용하고 나서부터 피부가 달라지는 걸 느끼니까 좀 더 스페셜한 케어를 해주고 싶을 땐 여러 번 레이어링해서 발라주고 있거든요. 수부지 민감성인 저에게도 너무 잘 맞는 제품이고 보습이 가장 많이 필요한 가을 겨울철에 더 잘 어울릴 것 같은 블랙티 앰플이고요. 템위로 등극할 만큼 특히 이 겨울에 너무 잘 쓸 것 같은 앰플이에요. 저도 올 겨울에는 재구매템으로 계속 사용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같이 사용합시다. 그리고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헤어 에센스인데요. 플라스크 케라틴 크림입니다. 아니 여러분, 제가 이 제품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머리를 자르러 갔는데 마지막에 머리를 감고 말려주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나왔는데 유난히 제 머리가 너무 부드럽고 너무 찰랑찰랑 거리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이거 내 머릿결 이게 맞나? 내 머릿결이 이렇게
부드럽고 찰랑거릴 일이 없는데 이거 뭐지? 왜 이렇게 부드럽지? 하면서 제가 제 머릿결에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머리를 또 자르러 가서 어떤 제품을 사용해주시는지 유심히 봤거든요. 보니까 이 제품을 사용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 원뿔원으로 행사하고 있길래 제가 구매를 해서 지금 이게 2통째 사용하고 있는 크림인데요. 모발에 영양 공급을 해주면서 저처럼 염색을 좀 자주 하고 모발이 많이 끊기고 손상된 모발 있잖아요. 그런 모발에 탄력이랑 광택을 내주는 크림이에요. 제가 본의 아니게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어서 이 제품은 작업실에서만 쓰고 어느 날 제가 본가에서 씻게 되었는데 샴푸도 그렇고 이 에센스 크림도 그렇고 평소에 쓰던 제품을 안 쓰고 다른 제품을 썼는데 그때는 제가 오일 제품을 썼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부시시하고 너무 기름지더라고요. 여기가 아예 떡이 져가지고 머리를 다시 감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이 제품이 저한테 진짜 잘 맞는 걸 느끼고 이게 좀 귀찮더라도 챙겨다니면서 발라야겠다 싶었거든요. 진짜 끈적임도 없고 너무 부드럽게 마무리가 되고 빗질도 너무 잘 돼요. 여러분 이거 헤어 에센스 완전 찐템으로 추천해드릴게요. 한 번만 써보세요 제발. 자, 이제 다음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메이크업 색조템인데요. 비교적 최근에 출시가 되고 제가 써보자마자 저의 완전 찐템 파우치템이 되어버린 색조 두 가지를 딱 소개해드릴게요. 비오브의 믹스매치 치크 팔레트 쿨믹스입니다. 4구 팔레트인데 제형을 믹스해서 사용할 수 있는 팔레트로 젤리 제형과 프레스드 제형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젤리 제형의 블러셔는 선호하지 않거든요. 그 이유는 바로 발색 때문인데 어떤 젤리 제형은 너무 단단해서 발색이 제대로 되지가 않고 또 어떤 거는 너무 묽어서 베이스랑 뭉쳐서 다 밀리고 손이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이 위쪽에는 프레스드 제형이고 이 밑에 쪽이 젤리 제형인데 이 젤리 제형의 발색은 너무 진하지도 않고 또 너무 안 돼서 여러 번 막 해야 될 필요도 없이 은은하게 잘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위에 있는 프레스드 제형은 피부에 올리면 올릴수록 뽀송뽀송한 마무리로 발색이 됩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 컬러가 너무 예뻐요. 이 중에서도 저의 원픽 컬러는 바로 이 핑크 피오니 컬러인데요. 뽀얀 핑크 컬러인데 너무 흰기 돌아서 둥둥 뜨는 그런 뽀얀 핑크가 아니고 되게 예쁜 꽃핑크 같은 느낌이어서 데일리로 너무 잘 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발레리나 컬러는 맑고 투명한 딸기 우유빛 핑크여서 핑크 피오니 발레리나 조합으로 여쿨분들에게 완전 추천하고 싶어요. 그리고 쿨 라일락 컬러는 형광기가 없는 예쁜 퍼플 컬러이고 베리밀크 컬러는 라일락의 우유 한 스푼을 탄 듯한 라벤더 컬러예요. 그래서 이 블러셔를 활용하실 때 젤리 제형을 먼저 베이스로 깔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 위에 있는 프레스드 제형으로 마무리 뽀송뽀송하게 해주시면 진짜 그 색조합은 말모예요. 말모. 베이스로 핑크 피오니를 먼저 깔아주고 또 다른 제품의 블러셔를 블렌딩해서 깔아줄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합을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쿨톤 분들 아직 고민하고 계시다면 너무 추천해드리고 싶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섀도우 팔레트인데요. 입큰의 마이디에 블러쉬 팔레트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뭐 그냥 보시면 여기 힙펜 보이시죠? 제가 이 제품 한번 써보고 그 후로 너무 꾸준템이 되어버려가지고 제가 메이크업을 할 때 항상 필수템으로 사용하는 팔레트예요. 이 팔레트는 옐로우 베이스의 피부톤이나 핑크 베이스의 피부톤도 다 어울릴 수 있게 만든 팔레트라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컬러 소개를 해드리면 첫 번째 글리터는 쿨핑크 글리터인데 입자가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제가 딱 좋아하는 입자 크기로 애교살 포인트로 해도 되고 저는 눈두덩이에 얹어주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두 번째는 쉬머 글리터로 제가 애교살에 너무너무 잘 쓰는 컬러예요. 자연스러우면서도 애교살 존재감을 확 살릴 수 있는 컬러고요. 세 번째 컬러 역시 애교살에 발라주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컬러 애교살 조합으로 진짜 너무너무 예쁜 조합이에요. 네 번째 베이스 섀도우는 제가 또 좋아하는 이 모브 핑크 컬러인데 모브 핑크 컬러에 쿨핑크 글리터가 진짜 은은하게 들어가 있어서 2차 음영 컬러로 너무 추천해드리고 싶은 컬러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음영 컬러는 핑크 베이지 브라운 컬러로 좀 더 깊은 음영감을 내고 싶을 때 사용하면 좋고요. 마지막 컬러는 저는 라인용으로도 사용을 해주고 있는데 좀 더 깊은 음영감을 내고 싶을 때 이 다섯 번째 컬러와 여섯 번째 컬러를 살짝씩 믹스해서 앞뒤 음영감으로 채워주기에 너무 좋은 컬러예요. 오늘 메이크업도 추천해드린 제품들로 이렇게 블러셔 해주고 이걸로 아이 메이크업 해줬는데 그냥 쿨톤 데일리 메이크업으로 너무너무 괜찮은 조합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올해 한 번 써보고 재구매각템 그리고 공병템, 힙펜템까지 되어버린 저희 찐템들
브랜드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특히 마지막에 소개해드린 메이크업 색조템들은요, 하나쯤 갖고 있으면 데일리로 너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이라 쿨톤 분들에게 꼭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패드팩이나 블랙티 앰플 그리고 헤어 에센스 크림은 제가 지금도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재구매템으로 너무 잘 쓸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저의 촬영 배경이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아요. 다음 영상은 새로운 공간에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소중한 시간에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 안녕!